안녕하세요. 템플턴입니다. 오늘 시장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장에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내일의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상당히 굉장히 이틀 동안 새벽 벽두부터 2000선을 깨는 코스피에 아주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뭐 중국부터 시작해서 경제가 너무 혹시 불황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우려 때문에 상당히 많이 조정을 했죠. 아직까지를 보면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하고, 근데 다행인 것은 오늘 1월 3일 날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매수해 주는데, 기관들이 결국 코스피와 코스닥을 강력 매도하면서 주가를 하락시켰습니다. 1900선까지 밀려서 주가는 상당히, 대형주는 굉장히 어려운 장으로 갔죠. 공공 보면, 예, 대형주는 지금 신저가를 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형주는 역시 그래도 그나마 낫고요. 소형주는 그건 또 양호한 편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예를 보면, 예, 대형주 100 종목은 떨어져 있는데요. 203 중형주, 204 소형주 이렇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뭐 지수가 다 하락해서 굉장히 아픈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도주가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주도주가 가는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역시 지난번에 주도, 오늘은 전체적으로 누가 쉬었냐 하면 수소차들이 전부 쉬었죠. 네. 전체적으로 쉬었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 대신 나간 것이 오늘은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 뭐 굉장히 조건 없는 개성공단의 다시 재개장을 소망한다. 이런 얘기에 메시지에 반응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떨어졌던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대북 수혜주들이 예, 좋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한가를 쳤고요. 그죠? 그다음에 신원이라든지 개성공단 종목들이 다 올라갔죠. 특히 신원, 그다음에 재일용 전기. 우리는 옷장사는 저희는 안 샀습니다. 재일용 전기, 그다음에 재일용 산업, 그다음에 선도 전기 이런 것들이 다 예, 선도 전기 대북 수혜주들이 다 올랐지요. 특히 또 현대 로템. 예, 저희는 뭐 현대로템을 판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터. 다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강하게 오늘 올라갔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부산 산업도 갔나요? 예, 역시 친목을 만드는 회사. 전체적으로 옷장사는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전기 종목도 다 반등을 해줬고요. 또 대아TI 이런 것들이 다 대북 수혜주로다가 철도 관련주들은 역시 상당히, 현대로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지요. 이런 것을 뭐 저희는 팔지 않고 지금 추가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전략을 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매수한 자리는 솔직히 여기서 매수해서 그냥 들고 갔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종목들이 나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기업이 테마를 일단 제외하고라도 기업이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들고 가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그것이 시장이 빠졌다고 해서 주도주가 하락하는 일은 없죠. 제가 끊임없이 주도주라고 해서 오늘 신고가를 했는데 시장이 너무 떨어져서, 예, 떨어졌지만 오늘 역사적 고점을 넘었죠. 자, 이렇게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멋진 모습으로 일단 LG 우플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역시 RFHIC라든지 이게 다 이제 장비주들인데요. HIC. 예, 역시 RFHIC.
HIC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강하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멋지게 나가고 있고요. 또 OE 뭐죠? OE 솔루션 역시 신고가를 냈고 이노 와이어리스. 근데 이거 살수 있나요? 무서워서 못 사시죠? 살수 있으면 여러분은 고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이수, 베타시스 이런 것들이 다 장비주로다가 이제 5G 장비주로 나가는 종목들입니다. 자, 어떤 종목을 매수했나요? 두려운가요? 많이 올라가서 아직 정부 정책이 아니라 이 5G에 대한 기본 시설 투자가 5년간 얼마요? 5년간 20조인가요? 40조인가요? 특히 이제 4G LTE에서도 10조를 투자했었나요? LTE에서. 그런데 여기 20조를 투자한다? 그러면 이제 시작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매수 해석하나요? 자, 통신 3사 중에서 제가 LG유 플러스가 대장으로 간다. 그것은 SK텔레콤하고 같이 한번 볼까요? SK텔레콤. 그죠? 또 KT 통신 3사 중에서 LG유 플러스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강하죠. 자, 어쨌든 중요한 주도주가 가는데 여러분은 아직 매수를 안 해서 종목을 들고 가지 못한다면 수익은 역시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강력하게 제가 끊임없이 LG유 플러스를 얘기하면서 주도주로 간다고 여기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자, 벌써 이게 수익이 얼마나 났나요? 상당히 많이 났죠. 유료원들은 지금 뭐 대충만 따져도, 상당히 수익이 31%를 가고 있습니다. 주도주로 간다고 하는데도 두려움에 못 사고 있다면 역시 큰 수익은 누릴 수가 없죠. 또 하나, 개성공단이 당장, 미국에서 최소한도 대북 제재를 완화시켜야 되고, 유엔에서 허락이 돼야 이제 개성공단이 재개장해서 알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또 하나의 그 멋진 메시지가 온 것은 트럼프가 김정은의 친서를 받고 굉장히 좋은 호평으로다, 좋은 편지를 받았다. 정말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러한 경제정책을 실시할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중요한 메시지는 전달받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행으로 간다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매수해서, 최근에 뭐 제가 매수한 것은 대아티아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로템은 추가 매수해서 들고 있습니다. 수익은 더 이제 추가 매수한 자리에서도 수익을 내서 들고 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나요? 다 팔고 도망갔나요? 이제 테마는 끝났다. 저는 뭐 테마적으로 매수를 시킨 게 아니고요. 기업이 꾸준한 실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것을 보고 오히려 매수해서 강력하게 들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체적으로 오늘은 지수가 16포인트, 코스피 16포인트, 코스닥에 12포인트 빠짐에도 불구하고 주도주는 어떻게 한다? 우상향한다. 주도주는 우상향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팁을 드리면, 전기차가 갈때 제가 2017년 2월 달에 대주전자재료, 엄청나겠는지 한번 보시죠. 대주전자재료 그냥 끝났을까요? 자, 얘가 2017년 2월 달에 나갈 때 혼자만 나간 게 아니라는 거죠. 혼자만 나갔나요? 같이 나갔습니다. 수익이 얼마일까요? 상당히 큽니다. 630% 나갔는데요. 그럼 얘만 나간 게 아니라 에코프로도 역시 2017년 2월 달입니다. 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죠? 또 포스코 켐텍도 2017년 2월 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주도주가 갈때 동기 동반 상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LG유 플러스가 가면서 장비주를 다 끌고 올라가듯이 여러분은 좋은 주식을 어떻게 매수해서 어떤 전략을 가야 큰 수익을 내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바닥 종목만 산다고 해서 수익이 커지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목을 바닥이 너무 싸다고 바닥만 사고 그것이 마치 가치 투자인 양 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가치의 함정에 걸려들 수 있다. 가치 함정에. 무슨 얘기냐? 싸다는 이유로 가치주를 바닥에서 너무 사게 되면 값이 함정에 걸려서 오랫동안 못갈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의료원이 전문가님 오늘 하는 얘기가 재밌습니다. 아, 그동안은 매일 바닥 종목만 살라고 추천해도 바닥 종목 아니면 안 사고 그러다 보니까 가치 함정에서 다른 사람은 수익을 났다는데 나는 수익이 없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 그러면 계좌를 한번 보내보시죠. 그랬더니 전부 바닥 종목만 사고 있었습니다. 골고루 담으시죠. 예, 종목은 우상향하는 종목도 담고 이미 100%가 나갔어도 담고 골고루 담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가치 함정에 걸리지 않아서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좋은 기업을 매수하면 하락했다도 강력하게 상승해 주는 게 오늘 i3 시스템. 자, 좋은 기업은 이렇게 순식간에 아이고 떨어져서 이제 끝났습니다. 매수했더니 아이고 이걸 어떡합니까? 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 올려주죠. 이것이 바로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좋은 기업을 매수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드디어 뭔가가 추세 전환하면서 나아가겠다. 그죠? 강력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가 간다는 신호를 주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매수하는 전략을 가는 것은 더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주도주가 어떻게 나가는지 주도주를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님 제가 주도주 나가는 걸 보고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제 뭔가가 조금씩 보입니다. 아유, 어제 제가 추가 매수했더니 오늘 또 올랐네요. 아니, 옛날처럼 왜 바닥 종목만 사시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이제 그거 조금씩 탈피했습니다. 좋은 종목은 역시 갈 길이 멀다라는 사실을 알고, 기업의 실적과 아울러 시가총액과 기업의 가치를 꾸준히 판단하면서 간다 그러면, 좋은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지, 왜 우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되더라. 그래서 너무 바닥 종목만 사다가, 이제 우상향하는 종목을 매수해 갔더니 수익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매수하려고 덤빕니다. 너무 싸잖아요. 장대음봉으로 깎아줬잖아요. 그런데 이 장대음봉이 오히려 더 악으로, 그죠? 최악으로 밀어붙여서 강력하게 떨어뜨리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매수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수보다 매도가 어렵다. 매수는 아무 때나 사면서 매도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 초보자들을 보면 매수하는 방법도 어렵고 매도하는 방법도 어렵습니다. 두 가지를 다 모르는데 대부분이 투자자들은 매수는 매도보다 쉽고 매도는 매수의 10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는 이렇게 매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힘의 크기에서 장대음봉이 나오면 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섣불리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매수해야 되느냐? 자, 상승의 조건이 됐을 때 매수하는 겁니다. 뭔가가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럴 때 매수해야 되는 것이지. 그죠? 상승으로 돌았을 때 매수해야 더 올라갈 확률이 높지만 이게 힘의 크기라는 거죠. 양봉이 유리하냐 음봉이 유리하냐는 양봉이 유리한 건 당연한 겁니다. 양봉은 올라간다는 신호를 주는 거고 음봉은 떨어진다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따라서 매수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자꾸 매도만 어렵다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투자의 방법이 잘못된 거죠.
자, 그런 원리를 충분히 이것이 바로 캔들의 원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추세의 원리일 수도 있는 것이 국내 서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계 트레이더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우량한 종목이라고 해도 잠재 음봉에 매수하는 우를 범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량한 종목 잠재 음봉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떨어졌죠? 더 떨어지고 또 내려가고요. 자, 한번 보시죠. 어떤 일을 벌리는지요. 장대 음봉, 아우, 깎아줘서 싸다. 장대 음봉, 어디로 할까요? 아무 때나 하죠. 자,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깎아주는 척 하는데 이걸 싸게 샀다고 사면 어떻게요? 더 떨어졌죠. 이 떨어지는 원리를 여러분은 이걸 매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이 사람이 이렇게 매수했다면 그죠? 또는 박스권에서 매수했다면 그것은 권장할 만한 방법이죠. 따라서 매수하는 방법을 몰라서 장대 음봉에 매수했더니 더 떨어졌더라. 장대 음봉 했더니 더 떨어지더라. 이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하락 추세에서 매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치원 씨 가치 투자를 보면 진정한 이게 가치 투자가 여러분이 가치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주가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16,000원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섣불리 매수하면 어떻게 되죠? 위험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되죠. 기다려서 뭔가가 올라간다는 신호를 줄때 매수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까? 예, 기다려야 됩니다. 장대 음봉 떨어지면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걸 기다리지 못해. 매수하는 것도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매도하는 것도 기다렸다 매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두 가지 방법을 다 배우지 않고는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죠. 투자자들이 이해가 안 돼서. 자, 그러면 하나 또 재밌었던 종목 하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걸 써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때가 굉장히 손명환 씨그 개인 큰손과 그 다음에 이 사장님하고 지분 경쟁을 벌려서 그 회사를 기업을 운영한다고 그랬던 종목입니다. 그죠? 동원금속 맞나요? 잠깐만요. 동원금속 맞죠? 이래서 이것을 끌어올려서 불경 33.1%인가요? 32%, 33%까지 지분 경쟁을 해서 끌어올렸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대주주였던 손명환 씨가 기업 경영권에 간섭할 생각이 없다. 딱 그러면서 매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때요? 이때는 장대 음봉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싸다는 이유로 샀다 그러면 큰일 났죠. 장대 음봉으로 싸다는 이유로 샀으면 더 큰일 났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쏟아 부어버렸죠. 33%를 보유하고 있던 손명환 씨가 팔면서 주가는 곤두박질쳤습니다. 이것이 작전이었는지 어쨌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매수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되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그저 싸다는 이유로만으로 지금 샀으면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은 굉장한 손실을 봤을 겁니다. 이게 지금 700, 얼마예요? 712원까지 떨어졌나요? 정말 끔찍하죠. 그러면 이게 그때가 올라갈 때가 1600원 정도 아니면 1500원 정도였던 것이 무려 150% 정도 상승해서 4021원까지 올라갔다가 곤두박질 친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개인들이 뭘 모르고 싸다는 이유로 무조건 사면 결국 좋지 않다는 거죠. 또 이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엔 뭘 해야 되겠죠? 권리락도 했죠. 제3자 할인 발행을 하고 그럼 실적이 좋은가요? 역시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그죠? 실적 부진으로 역시 성장 가치가 ROE가 계속 점점 큰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형편없고요. 영업이익도 줄어들면서 뭐 수익 가치, 성장 가치, 그 다음에 자산 가치가 모두가 가치가 감소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함부로 매수하지 말라는 거죠. 싸다는 이유로 700원짜리 급등 나가길 바라고 매수하는 것은 여러분의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더 고렁텅이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걸 사느니
여러분이 실적이 좋은 수소차를 매수해서 올바른 투자 방법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인데요. 내일은 그럼 전략을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수소차가 조정했으니까 내일은 반등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죠. 자, 그리고 이것을 단기적으로 수소차를 어떤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장기 전략을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전기차를 봤어도 전기차가 얼마나 오래 갔지요? 하나만 보면 자 무슨 종목이죠? 자 에코프로를 하나만 보자고요. 지금 보면 2017년 2월 달부터 지금까지 2017년 하반까지 거의 2년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럼 2년 가까이 오는데 대충 수익이 이것만 하더라도 더 물론 많이 수익 난 것도 많습니다. 그죠? 그럼 벌써 얼마에 317%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수소차가 겨우 지금 20, 30%, 만화에 40%, 진짜 많은 것은 일진다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40% 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끝났을까요? 대주전자재는 630%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단순히 주가 차트를 보면 두려운 생각 때문에 장기를 못 갖고 하지만 기업의 가치를 보면 여러분은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중장기적으로 들고 갔을 때 최소한 2022년도 가면 수소차는 시중에 여기저기 수소차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좋은 종목을 꾸준히 들고 가서 부자 되는 전략을 가셔야 되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팁을 드리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함부로 좋은 종목을 매도해서 여러분의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신다면 여러분은 주식 투자에서 또다시 실수하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요. 정부와 기업을 믿고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의 대박을 준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무료 방송을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오전, 오후 예, 종일 방송으로 바꿨기 때문에 예, 차고 없으시기 바라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투자에 대한 기본을 알고 올바른 정석 투자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무 분석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시장이 조정한다고 좋은 종목을 여러분을 깡통내지 않습니다. 부실 종목을 여러분이 갖고 있을 때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깡통을 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자 좋은 내용이었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아울러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